있을까요? 이 남자한테는 가지 마. 아, 왜요? 아, 치즈 먹고 더 예뻐져야겠다, 저도. 그죠? 임신 치즈가 최고야! 임신 치즈 최고야! 풍미 가득한 임실치즈, 치즈도 만들고 다양한 체험도 즐길 수 있는 임실치즈 테마파크로의 가족나들이 어떠신가요? 지금까지 전주였습니다. 네, 임실치즈가 처음 생산된 게 1967년이라고 하셨으니까 임실치즈가 저랑 동갑입니다. 네. 그래서 아니, 마을분들이 치즈에 익숙하신가 봐요. 저희가 어렸을 때만 해도 치즈가 귀했거든요. 네. 이 얇은 조각치즈 한 장만 있어도 이 밥에 슬 녹아내리는 그 맛이 품이었는데 네. 임실에 가시면 늘어나는 치즈도 드실 수 있고 길어지는 치즈도 드실 수 있고 또 체험도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. 네. 한번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아울러 그 마늘 치즈나 당근 치즈, 백년초 치즈를 유럽 쪽에서는 어떻게 생각할까 궁금하기도 하네요. 색다른 맛이라서 네. 선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자, 이렇게 음식만 있어도 문화도 있고 맛도 즐길 수 있고 참 다양한 즐거움이 있는 것 같은데요. 예. 오늘 맛볼 음식은 어떤 건지 참 궁금합니다. 안혜숙 씨 안녕하세요. 어서 오십시오. 네. 안녕하세요. 움츠러든 몸과 마음을 깨우는 데는요, 음식만큼 좋은 것도 없는데요. 그래서 오늘은 기운을 북돋아주는 강원도 겨울별미 준비했습니다. 그런데요, 갑작스러운 눈을 만나서 좀 당황하기도 했어요. 지금 강원도로 가시죠. 청정한 겨울 바다. 강원도 강릉에 도착한 첫날 예상치 못한 폭설을 만납니다. 어휴, 한참 때 가셨군요. 신선한 수산물이 생각났지만 폭설 때문에 한산해진 항구. 인근 수산시장으로 걸음을 옮겨봅니다. 동해안의 겨울별미 하면은 이 장치를 빼놓을 수 없다는군요. 어머, 어머, 어떤 고기일까? 현재 계신 분께 이것저것 여쭤봤는데요. 안녕하세요. 고기가 많이 안 잡히고 이러니까 그래요. 아, 그걸 귀한 거구나. 예. 우린 또 이렇게 귀한 거는 또 궁금하거든요. 예. 아, 그러면 많지 않지만은 그래도 그걸 해 드시는 분이 계세요? 네, 해 드시는 분 있죠. 아, 그분 좀 소개해 주세요. 네, 알겠습니다. 장치 요리에 일가견이 있는 분이 계시다고 해서 찾아가 봅니다. 아이고, 안녕하세요. 아니, 장치 요리를 네, 네. 잘하신다면서요? 잘하지 못해도 조금 할 줄 알아요. 그 장치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. 네, 어떻게 생겼는지. 저를 따로 오시면 볼 수 있어요. 어디, 옥상에. 옥상에 왜 있어요, 그게? 네, 널어놔야지. 아, 이렇게 건조시켜. 네, 네. 건조시켜. 보러 갑시다. 예, 예. 어머, 예. 여기 장치예요. 아니, 예. 고기가 굉장히 크네요. 예, 커요. 여 장어가 여기 메기 같고 장어 같이 걸어둔 거 보니까 정말 크네요. 네. 근데 이 장치라는 물고기는 이 장치라는 이름도 생김새도 생소하네요. 처음 들어봤어요. 이건 말린 찜하고 이거는 또 저기 생 거는 매운탕하고 좀 저 또 생거 가지고 구이도 할 수 있고 양념 발라서 구이도 할 수 있고. 요걸 하나 예, 가져가서 태풍에 눈까지 맞아가며 이틀 동안 자연 건조된 장치가 첫 번째 재료입니다. 네. 이렇게 제가 한번 예. 건조를 예. 한 거죠. 아니 근데 이 장치 찜을 예. 왜 여기 강릉에서 먹어야지 된다고 그러는데 왜 여기가 그래요? 이제 이 기후 조건이 네. 해풍에 막 이리 바닷바람 바다도 가깝고 예. 이 산쪽도 그래 공기가 좋아가지고 공기가 예. 천혜의 자연 환경에서 반 건조된 장치를 턱턱 썰어 준비한 다음 깔끔한 맛을 위해 전분 대신 강원도 감자를 송송 썰어 두고요. 매콤한 고추장 양념을 살짝 더해 조물조물 버무렸습니다. 따로 안 잡는 거예요? 나를 안 잡아도 돼요. 민물만 물만 뿜으면 돼요. 이렇게 해갖고 이제 그래갖고 잡수면 맛있어요. 야, 뭉근히 찍어 나니.